저 멀리 동녘에서 이글거리는 태양이 떠오른다. 저 태양이 수온을 올려줄 것이다. 나는 태양빛을 친구 삼아 솜풀이를 위해 출쫓길을 떠났다. 참 이것도 추수를 다 한 모양입니다. 참 얼마 전만 하더라도요. 이 다 서가 있었던 것이 다 누워있는 자 추수를 다 해가지고. 아따 바람도 불고 날이 매우 춥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찾아온 것은 이 거제도를 찾아왔습니다. 요번 이 한파가 10월 달에 8년 만에 이런 추위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거제도에서 계곡지에서 낚시를 할 것인데 이처럼 육지에서도 이 배도 베고 나무잎도 이 말라가는 이런 시기에 물속에서도 지금 이 시기의 변화를 확인차 밤 낚시보다도 낮낚시를 즐기기 위해서 거제도를 찾아왔거든요. 오늘 그곳에서 낮낚시를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늦가을 갑자기 찾아온 강추위 속에서도 나는 꾼이기에 오늘도 물가로 향한다. 해가 슬슬 떠오르네. 붕어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없다. 낚시터로 향하는 길 깊은 계곡지에 숨어있는 순둥이 붕어를 만나기 위해 마치 등산을 하듯 거친 산길을 헤치고 간다.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의 산중턱에 위치한 971제곱미터 약 300평 규모의 작고 아담한 계곡형 서류지. 여름에는 수면 전역이 연잎으로 뒤덮여 있지만 가을이 깊어지면서 서류지 오른쪽에서부터 천천히 삭고 있다. 지금 낚시할 곳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곳을 보니까 참 이 거제도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서류지 전체가 연으로 빼곡히 쌓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딱 육안으로 포인트가 지금 한 두 자리 정도 나오는데 오늘은 낮낚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제 방 끝부분 물러미 쪽에서 할 것이고 보통 이런 곳에 밤 낚시를 한다면 저 생각에는 저 맞은편 물렁기 맞은편 상류 쪽에서는 뭐 수심이 얕지 않나 그리 생각이 들어서 밤낚시는 상류 쪽에 하겠습니다. 오늘 낮낚시이기 때문에 저는 제 방 끝 물놈에서 낚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곳에선 주로 제 방 기준 상류부터 하류까지 오른쪽에서 낚시가 이루어지는데 오늘은 제 방 오른쪽 무넘기 포인트가 좋을 것 같다. 무넘기 포인트 도착 후 기대감에 넘쳐 채비를 세팅하는데 하늘에 뭔가 대롱대롱 걸려있다. 나뭇가지 위에도요. 찌가 하나 걸려있네. 낚시하다가 찌로 하나 걸려버렸네. 찌도 셋째인데 아깝네. 수심 측정과 함께 처음 캐스팅하는 이 순간 기대감에 심장이 터질 듯 고동친다. 오늘은 5m부터 7.2m에 모두 4종의 낚싯대를 세팅하고 수심 40cm에서 70cm의 연잎 주변과 언저리를 공략해본다. 지금 낮에 이곳에 고기 움직이기도 볼 겸 이제 날이 추워지고 하면은 이제 탐색자 지렁이를 많이 왔습니까? 오늘 저 역시도 첫 지금 낚싯대를 좀 3대째 폈는데 지금부터 한번 지렁이를 꽂아가지고 물속 생명체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아침이고 이럴 때면은 이 지렁이를 뽑으면은 고기가 좀 움직이고 하면은 대부분 입질을 많이 안 합니까? 고기 씨알도 한번 볼게요. 지렁이 미끼로 놈들의 활성도도 알아보고 상황을 알아보려 하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 벌써 입질? 폼새로 보아하니 참붕어나 갈견이의 소행인 듯하다. 참붕어인지 갈견인지 이리저리 미친 듯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춤을 춘다. 난리다 난리. 그리고 옆으로 가는데 얘네가 참붕어 새끼야. 도대체 어떤 놈이 지렁이를 괴롭히고 있는 것일까? 챔질 타이밍도 잡을 수 없을 만큼 오르락 내리락.
지금 지렁이를 달아보니까 지금 챔질이 되지 않는 이 페르미 종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채지막을 한 담궈가지고 참붕어인가 안 그러면은 요 그제도에는 갈견이가 많으니까 갈견인가 갈견이 같은 거 지금 챔질을 하면은 입질 그 챔질 안 되네. 확인해보고 미끼도 지금은 지렁이 일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뭐 새우라든가 뭐 참붕어 넣으면 참붕어를 달든가 안 그러면 뭐 옥수수도 준비해 왔으니까 옥수수를 달든가 그래 미끼를 예, 다른 걸 꽂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주 날이 덜 춥다 보니까 이 참붕어라든가 이 피레미들이 아주 뭐 입질을 왕성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미끼는 현재 있는 미끼가 가장 좋은 법. 채집망에는 어떤 놈들이 들까? 지금 우리가 보통 대부분 이 채집망을 엿는데 채집망을 엿는 요 사료를 엿습니다. 사료를 엿는데 사료도 우리가 어분을 주로 많이 엿는데 이 펠렛 종류로 이런 이처럼 이 단단한 거를 엿는데 그것도 두 종류가 있거든요. 펠렛을 내면은 향만 풍기고 형태가 살아 있는 것이 있고 거기 형태가 밑밥용 우리가 저 경북 지역에 그걸 많이 뿌린 밑밥용 그걸 내면은 채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무슨 이유인가 하면은 요 형태가 그대로 살아 있으면 물 향만 있으면은 이처럼 뭐 새우라든가 피라미가 돌아오는데 이게 녹으면은 이 쇠가지고 이 밑으로 많이 흐르거든요. 그러면 채집되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러분도 채집할 때 안 되면은 윗밥에 그런 이유도 있고 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에 이 바닥에 이 채집망이 잘 놓여야 많이 도릅니다. 그러니까 윗밥도 한번 신경 쓰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낚싯자리 왼쪽 바닥에 채집망을 던져보는데 늦가을에 스산한 바람이 갈대밭을 풀어헤치고 바람으로 인해 오늘 낚시가 은근히 걱정되기 시작했다. 지금 낚싯대를 오늘 4대를 낱낚시한다고 4대를 펼쳤는데 28대부터 40대까지 연 언저리에 최대한 가까이 붙였습니다. 수심을 보면은 지금 28대 같은 경우에는 제 방에 가까운 곳이라고 한 70cm 이 정도 나오고 긴데 40대는 저 상류 쪽 연 언저리를 노렸는데 거기는 한 50 정도 찌기리보다 찌가 저거 한 40 이 정도 되니까 조금 더 수심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한 40, 50 조금 편차가 있고 이것도 겨울진데 지금 수심이 얕은 이유가 물론 약간 물도 지금 물렁기에 있는데 한 30cm 정도 빠졌습니다. 빠졌고 이 수초가 있다 보니까 자꾸만 이 짐수해가지고 삭고 하다 보니까 수심이 얕아진 것 같습니다. 낚싯대를 펼치면서 지렁이를 꽂았더만은 챔질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저 느낌은 참붕어 같습니다. 그래서 채집망을 담궈놓고 지금 옥수수를 해놨는데 간간이 입질은 바람이 불더라도 찌가 흔들리는 게 보기 입질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참붕어를 가 채집이 되면은 꽂아가지고 해보고 뭐 그 갈견이라든가 뭐 그런 것 같으면은 뭐 미끼로 좀 쓰기는 그렇겠지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날이 싹 밝아지고 하니까 입질이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태양빛이 저수지를 비추기 시작하며 수온이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람은 사그라지지 않고 찌를 계속 괴롭힌다. 그 속에서 아주 미세한 잔잎질만이 간간이 들어오는데 지금 옥수수 달아놨는데도 특별한 입질이 없으니까 아까 채집망 우리 담궈놨던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붕어가요.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야, 또야. 참붕어 믿게 하기도 좋을 만한 게 많이 들어있네. 보자. 지렁이 미끼를 그렇게나 건드려 대던 녀석들은 참붕어였나 보다. 채집망 속 가득한 참붕어 가운데 약 2cm 크기에 적당한 참붕어를 골라 등꿰기를 하고 연밭 근처로 캐스팅해본다. 오늘은 미끼를 지렁이, 새우, 옥수수, 참붕어 등 다양하게 사용해가면서 입질을 기대하는데
그 순간 연잎 주변 수심 60cm를 옥수수로 공략한 5.7m 낚싯대지에 입질이 포착된. 이 녀석은 분명 붕어다. 온 몸에 짜릿하게 파고드는 붕어의 성낙. 아, 이야, 그럼요. 자기도요. 멋지게 올리네. 힘도 좋고. 아따, 좀 놀아봐라. 이 녀석이 혹한기 낱낚시를 알리는 붕어일까? 큰 야. 씨알은 아니지만 섭섭하지 않은 손맛을 전해준다. 아따야, 고기야. 가만히 끓여, 이 사람아. 야. 고기가 참 진짜 황금색입니다. 야, 고기 진짜 예쁩니다. 고기가 눈이 조금 자다가 일어난 그런 눈이 있죠. 좀 멍한 그런 느낌이 붕어가 그리듭니다. 고기가 지금 뭐 당겨보니까 고기 힘도 좋고 첫 고기인데 한 3, 4 정도 크기입니다. 고기도 동동하니 다 좋습니다. 어찌나 강한 입질을 했는지 바늘도 잘 빠지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산속 소류지의 아침에서 뽑아낸 황금 덩어리가 아니겠는가. 아따. 아, 황금색이다. 황금색. 이 아침 햇살에 붕어가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번쩍번쩍하네. 참 계절이 이제 춥기는 추운 모양입니다. 이 낱낚시에 또 첫 입질에 이리 통통하고 빛깔도 좋고 힘도 좀 붕어가 나오고 하니까 지금 고기를 잡아보니까 물론 이 상대성인데 지금 햇살에 따뜻하다 보니까 고기를 잡으니까 느낌은 찹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고기 만져보니까 액체도 안 나오고 아주 수질이라든가 이런 건 아주 깨끗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또 살려주고 또 계속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고맙다. 잘 가거라 붕어야. 아, 잘 가네 그냥. 멋지게 숨어가버리네. 어죽이. 입질이 들어온 연잎 주변에 다시 캐스팅하고 또 다른 입질을 기대해본다. 소류지 주변의 산세가 너무 아름다워 지나가고 있는 가을 향기에 흠뻑 심취해 지를 바라본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나의 예상과 달리 태양이 뜨겁게 느껴지는데. 아따, 이제 햇살이 많이 퍼지고 하니까 바람은 불어도 덥다. 아직은 낱낚시보다 밤낚시가 유리한 것인가. 내심 시험 출조를 하긴 했지만 예상보다 낮 기온이 많이 올라 약간 당황스러웠다. 지금 시간이 꽤 흘렀는데 지금 뭐 특별한 붕어의 입질은 없고 뭐 바람에 찌만 간혹 흔들릴 뿐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오늘 낚시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도 지금 그제도 하면은 그제 안에 섬 자체 안에서도 저수지가 뭐 이 자연 소류지가 한 100여 개 이 정도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계곡지다 보니까 물론 깊은 곳이 많습니다. 많지만 오늘처럼 연이 있고 얕은 곳도 뭐 개중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제가 포인트를 지금 물놈이에서 잡았는데 물론 상류에서도 낱낚시지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상류보다는 이곳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은 지금 연이 분포도가 지금 상류 쪽에서는 낚시한 자리와 그 사이가 너무 좁아요. 좁기 때문에 좁다 보니까 수초 작업을 하든가 그렇지 않고 짧은 데를 패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 카메라도 있고 사람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은 붕어들은 뭐 소음이 있어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 그래서 이런 데서는 되도록이면은 낱낚시는 지금 물이 맑고 하기 때문에 긴데를 좀 뿌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앉으면은 낱낚시에 지금부터 이제 낱낚시를 많이 안 합니까? 그럴 때 낱낚시에 포인트 잡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 바람도 지금 상류에서는 정면 맞바람이 되고
지금 제가 앉아있는 데서는 바람이 불더라도 바람을 등을 쥐고 물론 모자를 안 쓰고 지금 햇빛에 뭐 얼굴이 따갑더라도 이 고기들이 지금 앉았을 때에는 물속에 움직이는 그림자가 들어가는 것보다도 지금 마주 보면은 빛에 사람이 그림자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자연에 있는 그대로에서 낚시를 행해 주는 게 지금 비록 고기는 안 나왔지만은 만일에 고기가 나온다면은 그것이 지금 제가 하는 이 행동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포인트를 정하더라도 내가 낮낚시를 한다 하면은 뭐 햇빛이 어디에서 어디를 흐려간다 수초 길이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런 거를 보고 자리를 정하면은 낮낚시도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낚시란 자연에 들어와서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다. 아, 이것도 고기라고요. 힘쓰네. 이야. 그거 대물인데요. 지금 날이 밝고 나서 지금 입질이 굉장히 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렁이를 다시 처음 낚시 때 뵐 때처럼 지렁이를 달았더만은 지금 이 참붕어가 한 마리 날게 왔습니다. 이놈도 고기라고 올라오는 게 제법 터덕터덕하네요. 햇살도 살이 커지고 참 좋은데 바람만 불지 말아야 바람만 계속 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멋진 곳에서의 붕어 낚시. 바람이 많이 분다. 언제나 그렇듯 자연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이것이 군들의 특권 아니겠는가? 햇빛이요. 정중앙으로 딱 워낙 찌가 많이 있고 눈에 부신다, 빛이. 시간은 흘러 뜨거운 태양이 저수지의 수온은 물론 나의 체온도 높이고 있었다. 지금 오늘 제가 지금 낮에 지금 미끼를 사용하는 것이 물론 옥수수도 쓰고 뭐 새우도 쓰고 지금 참붕어도 쓰고 이랬는데 지금 대부분 우리 생미끼를 쓰는 거 분류를 해보면은 잡어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분류를 해가지고 잡어가 있는 곳에서는 되도록이면은 잡어의 입질에 좀 오래가는 것, 좀 싱싱하고 살아있는 것이 좋을 것이고 대부분 잡어가 없고 밤 낚시는 잡어가 많이 안 붙지를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산 것보다도 좀 싱싱함을 유지하는 것, 죽은 것이 입질 받기에 참 유리하고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물의 왕국 이 TV에 보면은 이 큰 넓은 초원에 이 사자들이 먹이를 취할 때 보면은 우리 가젤이라든가 물소를 이 먹이를 취하는 거 보면은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리거나 뭐 병들은 노약 그 가젤이나 이 물소들로 이 덤벼들듯이 이 우리의 요 낚시에서도 이 물속에 있는 이 미끼를 꼽았을 때 참붕어나 새우라 생미끼를 꼽았을 경우에 그 중에서도 약하고 그런 것을 덮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낚시 바늘에 고기가 걸리거든요. 그렇지 않고 싱싱한 새우 같은 데는 붕어는 밤새 잡아도 몇 마리 잡아먹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밤낚시에 입질이 뜸하고 할 때에는 우리가 뭐 머리도 눌려도 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자꾸만 조금 냄새도 풍기고 조금 죽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미끼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미끼 쓸 때에는 특별히 잡어가 없는 그런 곳에서는 우리가 자꾸만 산 것보다도 죽은 것이 입질 받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미끼 죽은 것이 좋다 해가지고 지렁이는 어떠느냐. 동전기 때는 이 우리가 지렁이를 많이 안 씁니까? 많이 쓰는데 이 물속의 모든 움직임이 이 적기 때문에 그나마 액션을 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지렁이를 쓰거든요. 지렁이도 이제 가는 것, 굵은 것 한 마리보다도 가는 것을 여러 마리 끼워주고 이제 유혹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겁니다. 앞에 이야기와는
조금 이제 상반되고 그 계절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그거는 이제 낱낚시라든가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동중기에 접어들 때는 물속에 이제 그 고기들이 자꾸만 입맛이 이제 없어지고 고기가 움직이는 범위가 작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고기 근처에다가 그런 이끼를 내가 유혹하기 때문에 이제 진행이 같은 경우에는 살고 꿈틀거리고 그래 해주 미끼를 이제 그렇게 달아줍니다. 멋진 찌올림을 기대해보지만 이렇다 할 입질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 간간이 들어오는 잔입질에 아닌 줄 알면서도 잠깐 긴장의 순간은 있지만 그뿐. 언제나 그렇듯 기다림의 시간은 나를 성숙하게 만들고 인생의 여유를 만들어준다. 하지만 꾼이라면 기다릴 줄 아는 법. 언젠가 반드시 놈의 입질이 들어올 것이다. 혹시 오늘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오늘은 아닐 수도 있다.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 그것이 낚시의 참맛 아니겠는가. 이제 쓸쓸했던 가을은 이렇게 안녕을 고하고 춥지 추운 겨울을 준비하라고 손짓한다. 아이고, 이놈의 챔질 난대고 사람 성질 다 내리 같아. 낚시를 마쳐야 할 시간 같습니다. 이 그제끈에서 낱낚시를 한번 즐겨봤는데 요즘 날이 추워가지고 지금 낱낚시를 오늘 한 컨셉을 잡아보고 왔는데 큰 곳이 아니고 작은 곳은 추위가 추우면 바람이 불고 하면 빨리 물이 차지는 그런 곳을 유불로 택해서 오늘 낱낚시를 봤는데 생각과 달리 아직 몰 수온은 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제끈을 보면 지금부터 이 정도의 날씨에 수온 같으면 12월 초 11월 달까지는 밤낚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큰 붕어, 뭐 마리숲 붕어 뭐 여러 가지 뭐 생각과 달리 흡족하게 낚시는 못했지만은 뭐 붕어의 손바닥만은 붕어지만은 당찬 손맛을 보고 아직까지는 그제끈은 밤낚시가 낱낚시보다 좋다는 그것을 여운을 남기면서 오늘 낚시를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따 햇빛도 다 받고 그렇습니다. 집에 가자.